스타일의 장점은 가장 무난하고 손목을 뒤로 꺾기가 가장 편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사람 인체 구조상 이렇게 꺾는 게 편하지, 이렇게 꺾는 건 편하지 않거든요. 손 그립에서부터 아메리칸 그립을 거쳐서 프렌치 그립까지 손목을 중심으로 연주를 하다가 손가락을 섞으면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차이가 확실하죠? 왜 그러냐면 1, 2, 3, 4 내가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되지? 드드커? 드드커 7-2강 7-2? 드러머의 주제까지 스튜디오에? 얘기해? 드러머의 스튜디오에 고현명입니다. 오케이 이 뉴스야? 깜짝이야. 네, 안녕하세요. 드럼와이 스튜디오의 고현명입니다. 오늘은 이제 드드커 스트로크 7-2편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그립에 따른 스트로크의 종류인데, 뭐 이제 그립의 모양은 드러머마다 왜 제각기 다른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게 다르죠? 여기까지만 해줘.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드드커 회원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그립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적용을 해야 되는가, 네,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립의 모양마다 드러머가 다른데 왜 그 모양이 다른지 현명쌤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신체 뭐 손 크기도 다를 것이고 뭐 상체 크기도 다를 것이며 팔 길이도 다르고 각자 세팅하는 법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은데, 잘 치면 장땡인데 잘 치면 장땡인데 이제 본인들한테 자기 스스로한테 맞는 그립을 찾게 돼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제 뭐 흔히들 이제 알기 쉽게 얘기하는 게 뭐 복서들도 똑같죠. 뭐 주먹 다들 쥐는 부분 똑같고 내 뻗는 것도 똑같겠지만은 뭐 각도나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 신체 구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송교쌤하고 알아보시죠. 대표적인 그립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손목의 각도에 따른 그런 그립의 이름들이 있어요. 요거는 가장 국룰로 쓰는 대표적인 그립인데, 일단 처음에는 손등이 위로 올라오는 점원 그립이에요. 이제 그립 잡는 거는 제가 지난 시간 설명을 해드렸어요. 7-1강 그립 잡는 법에 궁금하시면 7-1강을 클릭해서 그거를 먼저 보고 오시고, 자, 설명을 해드리면 손등이 위로 올라갔을 때 이걸 점원 그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손을 딱 봤을 때 거의 삼각형이 조금 넓게 형성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또 아무리 스틱을 안쪽으로 긁어 모은다고 하더라도 손목을 일자로 놨을 때 얘가 일자가 되진 않아요, 손목과. 그래서 어쨌든 살짝 벌리기도 해야 되고 얘네 각도를 조금 더 확보해 줘야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크게 가져가고 손등이 위로 올라가는 점원 그립,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가는 프렌치 그립. 프렌치 그립은 이 손목의 각도가 굉장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된 형태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일자로 놓기에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이 손목만 살짝 이완해 주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주로 많이 쓰는 엄지손가락으로, 핑거링을 주로 쓰는 프렌치 그립, 그리고 각도에 따라서는 이거를 손목에 대한 회전근도 사용을 해요. 그건 또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겠고요. 자, 그리고 요 손등과 엄지의 중간 정도 45도 45도를 그리는 아메리칸 그립이 있습니다. 요것도 그냥 이렇게 사전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요 정도면 아메리칸 그립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그래서 약간 요런 형태를 띄게 돼요. 지금 카메라 각도 때문에 얘가 이렇게 너무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45도 45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손등이랑 손목이랑 손가락을 동시에 같이 쓰기 굉장히 좋은, 드러머들이 아마 가장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드럼의 그립을 한 가지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저도 점원 그립을 쓰고 현명쌤도 점원 그립을 쓰고 프렌치 그립도 쓰고 아메리칸 그립도 쓰는데 그게 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거는 조금 이따가 현명쌤이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점원 그립에 대한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거의 손목 중심으로 움직이죠. 프렌치 그립은? 거의 손목 움직임보다는 손가락의 움직임이 많이 있죠. 그리고 아메리칸 그립은 동시에. 안 풀려가지고 짝짝이네 소리가. 방금 전 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침이거든요. 아침 6시부터 전화해서 절 깨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시범을 모셨는데 자연스럽게 한번 바꿔가면서 연주를 해볼게요. 먼저 점원 그립에서부터 아메리칸 그립을 거쳐서 프렌치 그립까지 손목을 중심으로 연주를 하다가 손가락을 섞으면서 네,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차이가 확실하죠? 왜 그러냐면 점원 그립에서 손가락을 쓰면 사람 손모양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얘가 사이드로 나와요. 손가락을 쓰면 그래서 손가락을 점원 그립에서 너무 많이 쓰면 이렇게 안쪽으로 이제 되죠. 그래서 스트로크를 하다가 얘네가 이렇게 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 손목의 각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일정하게 연주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명쌤이 드럼 세트의 포지션에 따라 이것들을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가시죠. 네, 저는 이제 보통 처음 배우실 때 저는 점원 그립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손등이 위로 가게 해서 이게 가장 무난하거든요. 그래서 스네어도 칠 때는 이런 식으로 치는데 요거를 잘 모르시겠으면은 무조건 손등이 하늘을 본다 그리고 엄지가 옆을 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이햇으로 옮겨서 하이햇에서도 똑같아요. 요 상태 그대로 오른손만 옮기는 거죠. 이 상태에서 똑같아요. 치는 방법은 점원 그립의 장점은 가장 무난하고 손목을 뒤로 꺾기가 가장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인체 구조상 이렇게 꺾는 게 편하지 이렇게 꺾는 건 편하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탑 옮길 때도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몸만 틀어주시면 돼요. 이제 허리 각도하고 몸만 틀어주시면 되고 라이드로 가보시면은 라이드도 똑같습니다. 근데 대신 라이드는 이제 점원 그립으로 치기가 조금 까다롭기는 한데 일단 점원 그립으로 쳐보면 이거는 좀 이따 이제 아메리칸 그립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점원 그립으로 치면은 여기 전완근 쪽이 굉장히 당겨요. 그래서 나중에 라이드 컵 칠 때도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점원 그립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보통 아메리칸 그립을 이제 많이 섞어서 하는데 거의 메인은 아메리칸 그립이거든요,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 구조 이제 특성상 완전 이렇게 일자로 갈 수가 없어요. 손등이 보이게. 이게 템포가 느린 곡이면은 다행이겠지만 템포가 빠르거나 만약에 한 박자 안에 많은 걸 쳐야 된다, 음표를. 그러면은 보통은 스몰턴까지는 저는 웬만하면은 점원 그립으로 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메리칸 그립이 돌아오기 훨씬 편해요. 스네어로 점원 그립으로 했을 때는 팔을 많이 써줘야 돼요. 그만큼 아메리칸 그립이나 프렌치 그립은 치고서 바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팔을 중간쯤 둬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탐에 따라서 이렇게 막 움직이진 않죠. 점원으로 치면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건 딱 봐도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아메리칸 그립하고 프렌치 그립을 섞어서 보통 빠른 거 많이 치시는 분들이 팔을 조금 덜 쓰시려고 이제 프렌치랑 아메리칸 그립을 많이 쓰세요. 왜냐면 치고서 바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자, 이제 점원으로 했을 때는 팔의 움직임이 좀 심하죠? 이렇게. 자, 이제 중간에다 두고 프렌치랑 아메리칸을 섞으면은 약간 훌듯이 오죠. 요런 이제 특성상도 있고 뭐 각자만의 스타일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템포에 따른 이제 음표에 따른 편의성 때문에 요거를 많이 섞습니다. 자, 라이드로 가보면요. 라이드는 저는 웬만하면 이제 프렌치 그립으로 치는데 이게 보통 프렌치 그립으로 알려드리면은 이제 취미분들은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왜냐면은 손목뼈 때문에 잘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성규쌤이 보여주신 것처럼 손가락을 많이 쓰죠. 손가락을 쓰게 되면은 일단 손목만 쓰면은 이렇게 되는데 저 잠깐만 쳐도 지금 여기가 땡기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손가락을 많이 쓰는 거죠, 라이드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세트로 쳐보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가능한 건데 라이드 컵 칠 때는 또 달라요. 프렌치로 치면은 옆으로 옮기기가 어려워요, 컵을 칠 때는. 그래서 요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메리칸 그립을 쓰는 거죠. 이게 점원은 이렇게 쳐야 돼요. 요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바로 땡겨요. 그래서 점원보다는 프렌치로 바꾸는 거죠. 자, 현명쌤의 설명을 잘 봤는데 지금 현명쌤이 점원 그립으로 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냥 아무래도 점원 그립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세트를 넘나들기가 어려워요. 그쵸. 점원 그립으로 나는 배웠으니까 모든 세트에서 점원 그립으로 연주해야지. 이게 조금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라. 그래서 보셨다시피 아메리칸 그립과 프렌치 그립을 섞어서 이제 각도에 따라서 바꾸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유연한 연주가 그쵸. 네. 된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트에 따라서도 그립마다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른데 그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팅에 따라서도 요 그립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하이햇이 조금 높은 상태예요. 거의 저의 가슴팍까지 명치까지 오는 상태인데 이제 어떤 분은 더 낮게 쓰시는 분도 있고 스네어와 간격을 좁게 그리고 높게 쓰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보면 하이햇에서 특히나 이제 프렌치 그립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팁을 활용한 그런 바운딩을 활용한 걸 많이 하시죠. 근데 아무래도 세팅이 높을수록 이게 손목의 유연성이 떨어져서 프렌치 그립은 연주하기가 어려워요. 일부러 이렇게 돌려서 하지 않는 이상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이제 아메리칸 그립이나 어떤 분들은 점원 그립으로까지도 연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 세팅의 높이에 이런 강약을 주는 것도 점원 그립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왜냐면 요 각도에 따라서 유연하게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프렌치 그립으로 이런 걸 한다. 지금 이 각도에서. 아이, 네. 전 벌써 어려워요, 지금.
벌써 많이 나가죠? 일단 제가 이 각도에서 프렌치를 많이 안 써본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일단 요 각도를 이 프렌치 그립의 각도를 유지하면서 이게 한다는 게 지금 인대나 이런 것도 무리가 많이 갈 거고 장시간 연습하면 그래서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세팅을 바꿔주셔야 돼요. 조금만 맞을게요. 어쨌든 하이햇에 팁으로 하이햇에 보호를 맞추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하니까 그래야지 소리가 잘잘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런 플레이도 많이 하시지만 이렇게까지 높게 쓰시진 않으세요. 그리고 하이햇에서 스네어로 왔다 갔다 하는 그 공간 차이가 있어서 어쨌든 요건 세팅은 나중에 또 자세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만 돼도 훨씬 편하죠. 플레이 자체가. 아이씨, 왼손 보여주면 안 되겠다. 프렌치 어색하다. 어, 이거 넣어야지. 프렌치 그립으로 이런 테크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스네어를 저는 이것보다 조금 더 낮게 쓰는 편인데 스네어를 조금 높게 쓰시는 분은 손등이 조금 더 위로 올라온 세팅을 많이 쓰십니다. 왜냐면 우리가 각도가 수직보다 어느 정도 위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연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살짝 스네어를 조금 왼손이 조금 돌아간 형태를 하고 있어요. 아메리칸 그립과 프렌치 그립의 사이 정도랄까요? 그래서 여기서 림샷을 때릴 때 되게 어색해요. 지금은 좀 잘 맞는데 아까 그 처음에 칠 때 첫 바다에 바로 삑이 났거든요. 내가 림샷을 잘 맞출 수 있을까? 역시 삑 나는 건. 그래서 지금 이 그립에 따른 이런 스네어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점원 그립으로 사용했을 때 보다 좀 다양한 각도의 것들을 응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금 세팅을 만지면서도 그립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 하는 거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 여러 가지 그립들을 이제 설명과 함께 보여드렸는데 결국에 이제 본인한테 맞는 것을 찾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뭐가 맞다 틀리다 정답은 없어서 이 드러머는 이게 맞다 할 수도 있고 저 드러머는 이게 맞다 할 수도 있고 결국에는 본인 몸에 맞는 상황에 맞는 이제 세팅에 맞는 그립법들을 찾으셔서 여러 가지 해보셔야 뭐가 맞는지 뭐가 안 맞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제 설명 보시고 여러 가지 점원, 프렌치, 아메리칸 이것저것 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루커 회원의 영상을 피드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다로님의 영상인데요. 템포 180에서 220까지 올려야 되는데 템포 180에서 올라가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보면서 통화를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드러머아이 스튜디오의 연선교 현명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빨리 끝났네요.